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위암, 고지혈증 등의 효과가 매우 탁월한 방울양 배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울양 배추는 벨기에가 원산지로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남해안, 제주도 일대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특징은 긴 줄기에 여러 개의 작은 양배추가 붙어 자라고 미니다닥이 양배추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맛은 10월에서 12월까지는 매운맛이 강하고 1, 2월 일교차가 클 때 단맛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맛과 향이 좋을 시기입니다. 이때 방울양배추는 표면이 하얗게 덮여있고 단단하면서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은 상품으로 칩니다. 한국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밝힌 방울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에 비해서 비타민A가 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비타민K, 칼륨이 2배 이상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메가3와 지방산, 콜린, 비타민B, 망간 등의 식이영양소가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방울양배추는 위장 속의 세포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불량과 속이 쓰리는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실험에서 위염 및 비궤양에 대해서 현저한 억제작용이 있음이 보고가 되었고 십이지장궤양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된 청기누설에서는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식품으로 방울양배추가 전파를 타서 효능과 섭취법을 자세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사례자는 방울양배추의 생즙을 1년 동안 꾸준히 매회마다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약을 제외한 고지혈과 갑상선, 콜레스테롤, 혈액순환제를 모두 끊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울양배추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이소시오시아네이트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에서 산화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품영양학과 한 교수는 방울양배추를 녹즙의 형태로 마실 경우에 뭉친 혈전을 녹이고 섭취 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방울양배추는 고섬유질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디톡스 효과로 최근 다이어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내 유해세균을 억제해서 장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지방분해와 연소를 촉진해서 지방살분해 및 변비 개선에 좋은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축적된 많은 유해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빈혈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 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는데 미니양배추를 10알씩 먹고는 6개월 만에 10kg을 넘게 감량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식단은 미니양배추 10알과 군고구마, 사과, 오렌지 등을 복용하면서 식사 전 여러 운동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게 되면 내장 복부 비만과 지방살 제거로 전체적인 체중 감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방울양배추 추출액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활성산소를 크게 감소시켜 항노화 방지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미백 효과로 피부 손상을 막으며 피부를 탄력 있게 해서 주름살 및 기미와 잡티를 제거해줍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방울양배추가 건강식품으로 위암 치료에 가치가 크게 작용함이 실험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암환자의 발생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은 발병률이 남자는 1위, 여자는 3위로 상당히 높아서 다각도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울양배추는 위암 실험에서 악세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BSW는 최대 47.1%로 세포 생존율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BSE는 최대 51.4%까지 생존율을 낮추었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방울양배추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의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울양배추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과 위암 치료 관련 건강식품 소재로서 이용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식품과학부는 방울양배추를 물에 끓여서 먹을 경우에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 등의 유효 성분들이 끓이는 과정에서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방울양배추는 생리활성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에 넣고 끓이는 조리법보다는 스팀을 이용하여 찌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울량 배추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생으로 먹거나 녹즙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울량 배추는 너무 과다한 양을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함께 적정량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식이섬유는 25g 정도라고 하면 하루 10개 정도의 방울량 배추가 적당하다고 하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